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호덕 환등기입니다. 호덕 환등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여기에 매거진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필름이 들어있어요. 이거를 돌려서 열면 필름이 빠지고요. 여기 보시면 제가 필름을 찍은 게 있죠? 이거는 포지티브 필름이라고 해서 색이 그대로 보여요. 보통 저희가 쓰는 게 네거티브 필름인데 이거는 포지티브 필름으로 액타크롬으로 사용했습니다. 다시 잠가주시면 이제 필름이 안 나와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환등기를 쓰려면 이 변압기가 필요한데요.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제 보통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를 여기에 이제 꽂아주시고 변압기 전원을 올려주시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환등기에서 이게 전원 버튼이거든요. 팬이 돌아가고 좀 팬 돌아가는 소리가 커요. 그 다음에 이게 루가 있고 하이가 있어요. 루는 좀 빛이 약하고 하이가 좀 밝은 거. 보통 저는 로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로우로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젠 이걸로 렌즈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. 보시면 이걸로 이제 초점을 잡아볼게요. 맞았네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여기서 이제 이걸로 필름을 이 버튼으로 이제 필름을 넘길 수가 있어요.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. 지금 이 앞으로 가는 버튼으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필름이 그리고 이 리모컨이 있는데요. 좀 멀리서 넘길 때는 이 리모컨으로 누르시면은 필름이 넘어갑니다. 이제는 설명은 끝났고요. 작동 방법은 쉽고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